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의 혈압이 어떤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을. 수축기는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는 8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19에 79까지가 이제 정상 혈압인 거죠. 120에 80부터를 주의 혈압이라고 하고요. 130에서 80부터 139에 89까지를 고혈압 전단계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다 높았을 때만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의 전단계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진단 당시의 혈압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1기는 수축기는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는 90에서 99인 혈압이고요. 2기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100 이상. 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2기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 혈압이 141에 79다 네, 79는 정상이지만 141이기 때문에 고혈압 일기입니다 그러면 119에 90이라면요 네, 119는 정상이지만 90이 고혈압 수치이기 때문에 역시 고혈압 일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혈압 환자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더니요 고혈압 그러니까 즉 검진 당시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혹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다 라고 답한 경우가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봤더니 남자는 35%약 3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은 22.9%로서 약 5명 중 한 명꼴로 30세 이상 인구 전체로 따지면 29.1%가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2012년도에 이미 고혈압 환자가 1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23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는 내가 고혈압인데 의사한테 고혈압이란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고혈압 환자구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고혈압인데 내가 고혈압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4명중1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명은 고혈압인데 고혈압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경우가 74.1% 정도 되니까 고혈압이란 병에 대한 인지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고혈압인 진단을 받고도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4명 중 1명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제 친구 중에 이제 이건 이제 농담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하는 넋두리가 있습니다. 너참 좋겠다. 환자가 자주 병원에 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염좌나 골절 같은 게 생기면 일정 기간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종결을 하거든요. 근데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는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니 제가 아파서 왔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만성 성인병 환자들은 약을 복용을 하나 안 하나 자기가 지내는 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려는 위욕에 빠지기가 쉽고요 한달 약을 처방하면 두달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 이런 환자들을 내과에서는 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아, 어, 나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 살기 바빠서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게 사실 놀랍긴 한데. 자기가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도 다녀요. 약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치료의 효과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통계를 이제 치료자 조절률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도에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23% 정도만 만족할 정도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 약물 복용을 네 분이 하는데 그중에 한 분만 의사가 봤을 때 오케이. 나머지 셋은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돼. 예. 그랬는데 그동안 개몽사, 그다음 매스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개몽을 많이 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치료받는 환자의 약56% 정도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44% 정도의 환자는 치료를 받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위험이 높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약 1230만 명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은 실제로는 약 437만 명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조절이 잘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의사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하셨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지 꼼꼼히 이제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약물을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좀까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분들, 아, 싫어요. 저는 약안 올릴래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보다는 거짓이 이렇게 쓱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떠도는 게 이제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하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지 양이 충분히 차고 다음번 식사까지 배도 안 고픈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난 충분히 먹었어. 나는 충분히 먹었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꼴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의 약동학이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혈압 수치라도 누구는 혈압약 하나로 조절이 잘 되고 또 누구는 그게 어림도 없이 부족한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많아가지고 자꾸 혈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의사가 약을 조정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올리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아, 맞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의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예, 또 이제 혈압 중에 내가 백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백의 고혈압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요. 평소에는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난 평소엔 괜찮은데 아이고 이흰 가운만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백의 고혈압입니다. 병원 근처에만 오셔도 오른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가면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 혈압을 딱잴 때는 조절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가정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백의 고혈압은 예민한 여성분들한테서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후가 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가면 고혈압은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지속성 고혈압보다도 오히려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절 때마다 혈압이 높다. 이러면 24시간 이상 활동성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서 가면 고혈압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성 고혈압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8배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면 고혈압 환자들은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8배나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 측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혈압 측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잘 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우등생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요,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는 질환의 지레, 진행을 억제를 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내가 언제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단 당시에 이기 고혈압이었다면 그냥 바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가인 주치의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어,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걸 약물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나 어, 생활요법을 고침으로써 한번 혈압을 떨어뜨려 볼 건지 이거는 전문가하고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느냐는 일단 합병증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보다 낮게 혈압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개선을 잘 실천하다가 게을러졌거나, 나이가 이제 점점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병의 자연적 경과가 심해졌다거나, 혹은 또 다른 동반 질환이 생기면서 혈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 다른 병 때문에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오른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안잘 되던 혈압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환자 대신에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혈압이 올라갔을 때 빨리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수치를 잘 기억했다가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혈압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